높은 산이 많은 밀양인 좋은 물이 있습니다. 깊은 계곡에서부터 시작된 밀양강의 맑은 물은 1급수에서만 산다는 고동을 품고 있습니다. 밀양에서는 올갱이를 고동이라 부릅니다. 장모님은 밀양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입니다. 70년 넘는 세월 동안 밀양 밖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장모님의 별명은 고동 귀신입니다. 무섭죠. 밀양강 곳곳에 자리 잡은 고동의 서식지는 장모님의 놀이터이자 손바닥 아닙니다. 계절 따라, 날씨 따라, 강수량 따라 달라지는 고동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냅니다. 고동에게는 장모님이 공포의 대상이겠지요. 물이 맑기만 하다면 잡아도 잡아도 밀양강은 고동을 넉넉히 내어줍니다. 우리는 강을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봄과 가을 사이 고동철이 되면 장모님은 밤마다 밀양강으로 향합니다. 고동이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고동을 줍습니다.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잡고 더 욕심내지는 않습니다. 집안일보다 바깥일에 더 바쁜 장모님은 솔직히 그리 훌륭한 요리사는 아닙니다. 처가에 가도 밖에서 사 먹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소울푸드인 고동국만큼은 장모님이 끝내주게 끓여냅니다. 결혼 초기에는 이 시푸른 국물을 무슨 맛으로 먹나 싶었습니다. 지금은 나도 즐겨 먹지만 뱃속에서부터 먹은 아이들은 아주 환장을 합니다. 장모님이 고동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이제나 저제나 택배가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무슨 음식이든 산지에서 먹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간 잘 손질된 고동만 받아 먹다가 고동국 만드는 방법을 장모님께 처음부터 하나씩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고동은 바위 위에 붙은 이끼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살도 팔았고 국물도 팔았습니다. 강에서 잡은 것인 만큼 해감이 필수입니다. 뚜껑이라 흔히 부르는 고동막을 쉽게 떼어내기 위해서 고동이 속살을 내밀고 있을 때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장모님은 이걸 두고 기절시킨다고 합니다. 기절한 고동을 흐르는 찬물에서 빡빡 씻습니다. 고무장갑은 필수입니다. 여러 번 문지르면 껍질에 묻은 불순물도 씻어내고 뚜껑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갑니다. 씻고 헹구기를 여러 번. 이제 다시 깨끗해진 고동을 끓는 물에서 푹 삶아냅니다. 끓어오르는 거품은 걷어냅니다. 파란색 국물을 잘 갈무리해두고 삶은 고동을 건져냅니다. 아직 반도 안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삶은 고동의 속살을 바늘을 이용해서 하나씩, 그야말로 하나씩 빼냅니다. 바늘 끝으로 맨 앞부분을 콕 찌른 다음 고동 모양대로 살살 돌리면 나사 빠지듯 나옵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돌려야 합니다. 내장도 한꺼번에 먹어야 맛있거든요. 이렇게 발라낸 고동살은 그냥 먹어도 좋고 전을 부쳐도 되고 채썬 채소를 곁들여 초무침으로 먹어도 맛있습니다. 그래도 고동의 진수는 단연 고동국입니다. 재료는 삶은 고동, 부추, 대파, 들깨가루, 밀가루, 국간장입니다. 부추는 듬성듬성, 대파는 채로 썰어둡니다. 고동을 삶은 파란색 맑은 물에 고동살을 넣고 끓입니다. 청양고추 하나 슬쩍 넣었다가 건져내면 칼칼한 맛이 살짝 올라갑니다. 들깨가루와 밀가루를 섞고 찬물에 잘 개서 덩어리가 없게 합니다. 고동국의 고소한 향과 진한 질감을 더해줍니다. 간은 국간장으로 합니다. 팔팔 끓어오르면 다진 대파를 먼저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를 넣고 숨이 죽을 정도로 한 소끔 딱 끓여내면 됩니다. 맛있는 고동국이 완성되었습니다. 식당에서 파는 고동국과는 고동의 크기나 양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국그릇에 잘 옮겨 담고 제가 먼저 한 사발 먹어봅니다. 탱글탱글하고 매끈매끈한 고동이 입안을 휘젓습니다. 미세하지만 적당한 기름기가 있어 부드러운 맛도 느낄 수 있습니다. 술도 못 먹지만 시원한 국물이 저절로 소리를 내게 합니다. 이 고동국이야말로 우리 처가에서만 먹을 수 있는 별미 중에 상별미입니다.
연세 많은 장모님이 잡아 끓여주시는 고동국, 언제까지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둘도 없는 고동국을 먹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겠습니다. 이 집으로 장가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장모님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예스.